지난주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디렉 델타 펑션의 그 근원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이번 시간부터는 디렉 델타 펑션과 관련되는 미분방 정식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을 해보겠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그것이 이제 또 그린 펑션과 관련이 돼서 우리가 가장 복잡한 그런 형태의 그 미분방 정식이라고 볼수 있는, 우리 이제 우리가 그 물리학의 기초 과정에서 알고 있는 가장 복잡한 미분방 정식의 형태를 이제 해결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이 극한적인 거죠. 어떤 특정한 점에서는 무한대로 가고 그 점을 벗어나면 다 0으로 가는 자연계에 존재할 것 같지 않는 그런 함수를 물리학자인 디렉이 고안해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되는 미분방 정식을 이제 알아볼 텐데, 일단은 직접적인 델타 펑션이 나오지 않고 그거와 근접한 거를 해결하면서 델타 펑션에 접근해 가는 뭐 그런 방법을 취해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계 미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이제 인호머지니어스 텀이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결국 요런 함수가 바로 디렉 델타 펑션처럼 행동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요런 함수가 이제 한번 이런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고서 FT 대신에 요게 들어갔을 때요 이계 미방을 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하는데, 그때 이제 이와 같은 초기 조건 하에서 풀어보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요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y 더블 프라임의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y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되죠. equal 요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ft가 이거니까는 요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와 같은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아보는데, 이런 함수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금 t가 t0 이후일 때만 이렇게 존재하고 t가 t0보다 작을 때는 0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요 괄호 쳐서 t가 t0보다 크다의 의미는 뭐냐면은, t가 t0보다 클 때에만 이 함수가 존재하고 t가 t0보다 작을 때는 0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ft란 함수가 있는데, 뭐 마찬가지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가 t가 a보다 클 때는 g의 t-a, 즉 t-a의 함수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나 마찬가지죠. 요런 함수를 우리가 보자면은, 요런 함수를 보면은, 예를 들어 g의 t-t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요쪽에 exponential term이 t-t0니까, 요거는 뭐 저기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t-t0인 어떤 그런 함수가 t가 t0보다 클 때에 존재하는 것이고, t가 t0보다 작을 때에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함수. 이것으로서 표현돼, 이렇게 표현되는 이와 같은 함수. 이와 같은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 요 함수, 여기 이제 그 원시 함수가 있죠. 원시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된 GP를 구하는데, 그냥 그것만 딱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 팩터가 곱해져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t가 a보다 클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a를 곱해주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가 t0보다 클 때는 요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 t0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a가 이제 요 t0나 마찬가지니까. 그죠? a가 t0나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이제 주어진 요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어떤 함수를 하나 더 곱해줘야 되는데 그 함수가 바로 뭐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 곱하기 요한 개, a. 를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한 개가 t0니까 마이너스 p t0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요 함수, 요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구해보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n은 상수니까 그냥 상수 바깥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하는데 여기 익스포넨셜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에 t 이렇게 되니까는 이거는 p 플러스 a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a는 뭐냐면 n인 거죠. 그죠? 그래서 p 플러스 n분의 1이 돼요. 그죠? p 플러스 n분의 1이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를 곱해줘야 되죠. 뭘 곱해주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에 요 a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t0죠. 경계가.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t0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가 t0 이후에만 존재하고 t0보다 작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함수가 이와 같이 있을 때 그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는 x의 0승이니까 다시 여기는 t로 보면 변수가 t라 보면 t의 0승이니까는 이제 여기 p가 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계수 익스포넨셜의 계수가 n이니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일 때 이게 n이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p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의 그 경계값 t0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하고 있어야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의 t 마이너스 t0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것이 익스포넨셜 폼이니까는 p 플러스 n분의 1이 되고 거기다가 뭘 곱해주느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 곱하기 경계값 t0로 곱해주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걸 구한 거죠, 지금. 여기까지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사이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y0나 y'0 0이니까 요거 p0 더하기 오메가0의 ly죠. 그죠? 그래서 p0 더하기 오메가0의 ly인데 ly를 우리는 이제 y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y 이렇게 쓰고 equal 요거 요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n은 상수니까 n 곱하기 요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거는 이거니까 따라서 n 곱하기 요거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n 곱하기 p 플러스 n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t0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솔루션 y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y는 어떻게 되냐? p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1에 곱하기 p 플러스 n 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t 제로 곱하기 상수 n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솔루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결과죠. 그럼 이거를 뭐 컨볼루션을 할까요? 뭘 할까요?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컨볼루션 하지 않고 그냥 나눴어요. 이게 나눠져요.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 n의 exponential minus pt 제로를 제외한, 요걸 제외한 나머지 요 부분하고 요 나머지하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요 부분이 요거 요렇게 요만큼 요 부분이죠. n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곱하기 이 괄호 안의 값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요 나머지 부분, 즉 p 플러스 n의 p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과 같다는 얘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해보면 맞아요. 그래서 여기 n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곱하기 이 괄호에 있는 거한 것이 바로 요 분모 부분, 즉 p 플러스 n 곱하기 p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과 정확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항은 n e to the minus pt 제로, n e to the minus pt 제로를 제외한 나머지 요 부분이 요 부분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바꿔놨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보이죠. 왜냐하면 앞에 건 상수니까, 그죠? n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란 건 상수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은 n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n, 이건 상수죠, 그죠? 상수고, 요 exponential minus pt0를 다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항이 p 플러스 n분의 exponential minus pt0 되고, 두 번째 항은 p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n의 exponential minus pt 제로 이렇게 되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의 p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p 곱하기 exponential minus pt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요첫 번째 항은 보세요. 첫 번째 항 이거는 이거와 같잖아요. 그냥 똑같이,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원함수는 뭐가 되느냐? 요거의 원함수는 바로 이게 된다는 거죠. 그냥 바로, 그죠? 그래서 yt를 구해 보면은 요항에 해당하는, 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원시 함수는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요걸 보면은 요거 앞에 거는 그대로 여기 있고, 그다음에 요것에 해당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인버스 트랜스폼, 즉 원시 함수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의 t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역 트랜스폼 돼서 요 솔루션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봤냐 하면은, 요 사인, 예를 들어서 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p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p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는 없지만은 여간에 오메가만 곱해주면은 바로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 t0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에 t 마이너스 t0를 써주면 돼요. 요것 때문에, 요게 있기 때문에 뭐가 되죠? t 대신에 t 마이너스 t0를 집어넣어 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도 마찬가지로 요게 있기 때문에 사인 오메가 t가 아니라 오메가에 t 마이너스 t 제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보면은 요 부분을 보면은 요거와 비교하면은 지금 요 오메가만큼 작죠, 지금 그죠? 여기는 분자에 오메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한 다음에 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오메가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오메가 없을 테니까 여기 오메가 없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게 사인 오메가 t를 한 다음에 오메가로 나눠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의 인버스 트랜스폼은 뭐냐 하면은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사인 오메가 t가 되려면은 분자에 오메가가 있어야 되는데 분자에 오메가가 없으니까 따라서 분자에 오메가가 없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사인 오메가 t-t0를 오메가로 나눠준 게 되는 거죠. 그죠? 앞에 n은 그냥 있었고 그래서 n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죠? 그럼 바로 이거죠, 그냥. 그죠? p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p. p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p. 그죠? 똑같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요게 있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에 t-t0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부분은 뭐가 되느냐? 요 부분은 코사인 오메가에 t-t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가 바로 코사인 오메가에 t-t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요 부분은 책에 써 있는 부분인데 이거로부터 나온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책에 써 있는 부분을 볼것 같으면은 이제 이거 이 중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분모를 갖다가 안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 책에 써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n 그냥 있고 요거를 분모로 집어넣으면 n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n t-t0 그리고 요걸 어디다 집어넣으면은 n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가 있고 n 사인 오메가 t-t0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요쪽에 분모가 들어가면 n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코사인 오메가 t-t0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t가 t0보다 크다일 때저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요와 같이 복잡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 t가 t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0이죠. 그죠? t가 t0보다 작을 때는 이제 그 앞에서의 그 드라이빙 포스가 0이니까 그냥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시작할 때 t가 t0보다 크다일 때만 이제 이렇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조건이 다 0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가 t0보다 작을 때는 y는 그냥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 단원이 지금 델타 펑션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델타 펑션이 안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이걸 FT 대신에 이렇게 구했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상황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바로 요 함수에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요 값이 바로 디렉 델타 펑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또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과정도 또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일단 간다고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가면은 ft는 델타 펑션이 된다고 봅시다. 일단 보잔 말이에요. 확인은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요 드라이빙 폴스 이거 요거의 값이 바로 디렉 델타 펑션으로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보자고요. 그럴 때에 요 yt는 어떻게 될까요?
YT라는 거는 한번 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일단 여기서 요첫 번째 항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분모는 n제곱이에요. 분자는 n이에요. 그러면 n분의 1이 되죠. 그죠? n분의 1이 돼요. 그렇게 해서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된 거니까는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때첫 번째 항은 0이 돼버려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항도 마찬가지죠. 여기 n이율로 들어가면은 n제곱분의 n 해서 첫 번째 항과 똑같은 상황이죠. n분의 1이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항의 경우는 잘 보면 여기 n이 하나 있고 여기도 n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n제곱이 돼요. n제곱이 되니까 분모도 n제곱, 분자도 n제곱. 이렇게 되니까 1이 되죠? 1이 되니까 결국 n이 무한대로 갈때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n제곱이나 마찬가지니까 n제곱, n제곱 상쇄가 되고 분모에 오메가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분의 사인 오메가 t-t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때 우리의 솔루션 yt는 오메가분의 1의 사인 오메가 t-t0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값이 n이 무한대로 갈때 델타 펑션으로 가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걸 보고 이제 요걸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는 단계는 이제 다음 단계에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요 이퀘이션에서 FT가 델타 T-T0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에서는 example 1에서는 FT가 요렇게 됐는데 이제 아예 FT를 갖다가 델타 T-T0라고 넣고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FT를 갖다 델타 T-T0로 놓고 계산을 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 자체가 여기서 요 이퀘이션 자체가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y 이퀄 ft인데 ft가 델타 t-t0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ft가 델타 t-t0인 경우에는 앞에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오메가 제곱 y 플러스 델타의 t-t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양변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변의 라플라스를 취한다고 봅시다. 여기에 양변 전체에다가 라플라스를 취하게 되면은 전체 라플라스를 취하게 되면 이거의 라플라스 앞에서 이미 구했죠. 저거는 이 라플라스는 이거의 라플라스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라플라스의 델타의 t-t0라고 하는 값이 뭐가 될까 하는 걸 구해야죠. 그죠? 요 앞에 거는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래서 앞에 거는 p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요 앞에 라플라스의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y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기 p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y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앞부분은 equal 라플라스의 델타의 t-t0 이렇게 될 텐데 이쪽은 우리가 아는데 지금 이걸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해야죠. 그죠?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델타 펑션의 성질을 보면은 예를 들어 델타의 t-t0 한 다음에 어떤 함수 타우를 갖다 a에서 b까지 이제 적분하는데 이 t0가 ab 구간 내에 있으면은
t0가 AB 구간 내에 있으면은 요것의 결과는 바로 b의 t0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t0가 AB 구간 내에 있지 않으면은 이 적분은 0이 돼 버려요. 그런 성질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알고서 이제 요 델타 t-t0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해 보면 이거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그 대상함수가 델타의 t-t0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t의 dt 이렇게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t0가 요두 구간 사이에 있는 거니까 t0가 0부터 무한대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t0는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무한대 내에 물론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t0가 무한대 내에 있는 건 확실하니까. t0가 0보다 크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t0가 0보다 큰 그런 경우에 요 t0라고 하는 거는 요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요 적분은 뭐냐면 요곳에 요 함수에서 t 대신에 t0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죠. 즉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t0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서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오면은 아까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돌아오면은 아까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거였고 이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이쪽 사이드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됐고 이쪽 사이드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요 우리 솔루션 y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라지 y는 어떻게 되느냐? p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t제로. 많이 봤죠? 앞에서 봤죠? 앞에서. 그죠? 요게 오메가가 될 때가 사인 오메가 t-t0였는데 여기 오메가가 없으니까는 오메가로 한번 나눠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된 함수 이것으로부터 역 트랜스폼을 하여서 얻어지는 원시 함수는 결국은 여기 오메가가 있을 때 사인 오메가 t-t0인데 오메가가 없으니까는 오메가로 나누어져서 오메가분의 1에 사인 오메가 t-t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쪽에 이노머지니어스 텀이 델타 t-t0일 때의 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바로 이렇게 됐는데 바로 직전에 우리가 뭘 했냐 하면은 처음에 여기서 요와 같은 드라이빙 이노머지니어스 텀에 대해서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풀어서 솔루션을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때 솔루션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렇단 얘기는 뭐냐 하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요게 바로 뭐죠? 요게 델타 펑션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n이 무한대로 갈때요 값은 바로 이제 델타 펑션이 된다. 그렇게 해서 바로 요 결과와 일치하게 나오게 됨을 보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런 함수에서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은 요런 함수에서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은 이 함수는 바로 디렉 델타 펑션이 되고 그것에 대한 검증은 이제 요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서 구한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나온 결과와 그냥 ft가 델타 펑션이라고 하고서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온 결과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함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디렉 델타 펑션이 된다 하는 거를 알수 있다 하는 것이죠.